NHN 페이코가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과 제휴를 맺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내 물품 보관함에 페이코 결제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페이코 이용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270개역에 설치된 332개 물품 보관함에서 QR 결제 방식으로 간편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 결제 화면에서 페이코 선택 시 생성되는 QR코드를 페이코 앱으로 스캔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페이코에 등록된 신용카드와 계좌는 물론 선불 결제 수단인 페이코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함 전문기업 세누와의 제휴를 통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공공시설 내 물품 보관함에도 페이코 QR 결제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CU 편의점과 롯데마트 주요 지점에 설치된 약 200개의 물품 보관함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38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173개 여성 안심 택배함에 페이코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NHN 페이코는 서울 도시철도 엔지니어링과 이번 제휴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서울 지하철 보관함에서 페이코로 결제 시 최대 1,5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결제 금액이 600원 이상일 경우 즉시 500원을 할인해줍니다. 이벤트 기간 내 1일 1회씩 총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